꼼수라는 게 이제 안 되는 수를 갖다가 예 상대방이 잘못 둘걸 예상하고 두는 수가 이제 꼼수 아니에요. 예 그쵸? 예, 꼼수의 정의를 내린다면 거의 그런 건데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눈목자로 이제 굳혀져 있을 때 위로 붙여가지고 이제 세력 바둑을 펼칠 때 요런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형태는 여러분 보시면 사실 백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아 이건 수가 안 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장면에서 여기 밑에 이렇게 2선으로 한마 팡 하고 이렇게 오면 떨립니다. 굉장히 떨리고 잘못 받으면 완전 거지 되는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수 자체가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뭔가 상대방이 되게 고수 같은 냄새가 딱 나잖아요. 예. 어우 이거 좋은 수 같은데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어우 큰일 날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안 드시면은 좀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여기를 뒀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받지를 못하셔서 완전히 그냥 거덜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피해가 나더라도 조금 피해 나고 마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거덜난다면은 말다한 거죠. 그죠? 흑이 그냥 이런 거 끊고요. 이거 둘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야, 이거 아주 실수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요렇게 막는 거는 정수가 아닙니다. 이두점 잡을 때. 이게 이제 실수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의뢰 이쪽을 막으세요. 왜냐면 내가 귀 쪽을 지키려고. 근데 이건 이거 두고 이렇게 빠지는 수 선수가 되니까 요 실수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기를 막으셔야죠. 그래야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 빠지는 게 선수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요런 정도 지금 끝내기 되는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여기 이제 3-3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찜찜하죠.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막고 뭐 이렇게 붙이면 요 정도는 아마 당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정도 당하는 거는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떡하니 갑자기 여기를 한방뻥 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완전 맛이 가죠. 그렇죠? 이게 이제 머리가 혼란해지는 건데 끊기는 게딱 보이잖아요. 끊기는 게 보이니까 요렇게 둬야 되는 건지 이렇게 둬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일단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를 둬야 되는 건지 막 여기를 둬야 되는 건지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결국은 야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 또 들어가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거는 좋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선택을 하세요. 대부분 이 선택을 하면은 흑은 당연히 어떻게 두겠어요? 뭐 뻔하죠. 3-3 들어가죠. 그러면 원래 막았을 때 요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데 여기를 미리 교환해 놓으니까 여기 둘때 이거 막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넘지는 않습니다. 넘으면은 붙이고 늘면은 이거는 죽습니다. 의외로. 예. 지금 여기 치중 가서 요거는 여기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요. 죽어요. 그래서 흑이 이거 뒀을 때 여기 쌍립을 뒀는데 이걸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있어서 흑이 이제 백이 쫄딱 망하죠. 예. 백이 이제 많이 망하죠. 이거 두면은 여기 넘어서. 요거 두면은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면은 이렇게 젖혔을 때 여기 두면 먹여치고 단수치면은 완전 뭐 대형 패가 나죠. 이렇게 패가 나면은 완전히 백 모양에서 지금 흑이 꽃놀이패 10집짜리 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여기 잡으면 10집 나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백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 나오면은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예, 바둑 이게 만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둑 잘 짜다가 한 방에 만방 나가는 경우 이거 막으면 그럼 여기 둘때 이렇게 차단하면 이거 넘어가서 끝내기로 이거는 조금 당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당하면은 감당이 안 되죠. 이건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죠. 상황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를 갈때 이거 두고 이거 들어가면 여기 둘때 이렇게 입구자 둬서 뭐 망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뭐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같이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중요한데 여기를 먼저 두면은 이걸 잊지 않고 여기를 막는 수가 가능하죠. 끊으면 이거 막아서 흑이 한수 부족이니까요. 그쵸? 근데 흑은 어떻게 둬요? 흑은 당연히 여기 3-3 두겠죠. 이게 문제죠. 3-3을 두는 게. 그러면 야 요거 이렇게 뭐 입구자 두면 이거는 이제 여기를 들어갔을 때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두면 요 삼삼해 둔 효과가 있어서 끊어두고 이거 둘때 여기를 딱 끊으면 이게 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교환을 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끊어요. 그럼 이거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단수 한 방 치고 저 치면 요 두 점이 죽으니까 많이 당했죠. 예, 이렇게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뒀는데 이걸 입구자를 뒀더니 여기를 당했어요. 이거 이었어요. 그럼 이거 막으면 이거는 완전히 예 안방을 갖다가 단해주는 거니까 안방 단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백의 돌이 곤마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완전히 탈탈 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둘 때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여기 두고 이거 받을 때 여기 두면 이거 둬서 이게 거의 뭐 최선같이 지금 보이는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막으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두면 막아서 그냥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붙이는 거는 이거 이렇게 젖혀서 요 정도는 애초에 원래 당해줄 생각이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둔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는 게 정수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걸 딱 집었을 때가 이제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거 이으면 막고 나서 그 다음에 젖히고 이렇게 빠지고 막은 다음에 알토랑 같이 살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또 아주 피곤하게 두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둘 때 또 여기서 한 고비가 또 생기는 거죠. 아 이거 또 머리가 아픈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요 여기를 둔 다음에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꽉 집었을 때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를 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끊으면 이걸 밀고 들어가서 그냥 기본적으로 수상전에서 앞서는 거죠.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야 생각보다 여기서 이거 둘 때 여기 두면은 그냥 가만히 이걸 잡는 수가 엄청 좋은 수예요. 근데 이 잡는 수를 대부분이 잘 못 두세요. 왜냐면 여기를 잠들면 뭔가 이거 뭐 붙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뭐 이거 지금 붙이면은 이거 젖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두는 거는 쓱 이거 밀고 들어가서 수가 나질 않죠. 이 정도는 아까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는 당해준다니까요. 예. 원래 당하는 거였잖아. 삼삼 들어가면 당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뒀을 때 이게 뭔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좋아 보이는 수에 이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사람이. 현혹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요렇게 두면은 이거 둘 때 이렇게 젖히면 일단 수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수가 나진 않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둘 때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런 거 두면 이거 넘어서 당연히 여기는 이게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이거 두면 여기 쑥 들어가면 수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요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 두고 이것도 뭔가 좀 찝찝하긴 찝찝하니까 상황 자체가 야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수 없냐? 더 좋은 수를 찾으면 되죠. 이 수가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끊는 수를 갖다 노골적으로 지금 표시하는 그런 수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여기 끊는 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면 막 이런 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거 했지만 이거는 당연히 뭐 좀 말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는 딱 봐도 너무 수가 나는 거니까 이쪽 막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를 막으면 아무 수가 안 납니다. 애초부터 수가 안 되는 건데 여기도 가지고 이거 여기 끊는 거 약점 노리면서 막 이거 두는 게 현혹시키는 거야. 화려함에 현혹시키는 거. 그냥 뒤로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끊으면 단수치고 막으면 수가 나지도 않는 건데 수가 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막 한번 해보는 거지 막처럼. 아주 짜증나죠 기원에서.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여기를 틀어 막히는 거는 당하지만 수가 나진 않아요. 역시. 그쵸? 그럼 이런 걸 왜 해보냐? 일단 상대방이 걸려들면 대박이고 이거 만약에 걸려들지 않더라도 이거 정도 선수하면은 뭐 나중에 여기 빠지는 거 끝내기가 되니까 얼추 이거는 손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는 없으면서
상대방이 잘못 받으면 대박 때릴 수 있는 그런 수가 꼼수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뒀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받으면 내가 쫄딱 망해. 그냥 받을 회복이 안 돼. 이건 꼼수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뒀다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지도 못해. 근데 꼼수를 썼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도 뭐 본전치기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거가 그게 꼼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선 여러분 여기를 들어올 때는 그냥 이렇게 뒤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끊기는 거 겁나가지고 이런 거 두셨다가 여기 딱 둬가지고 이게 대박수가 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한 3급 정도 분들이 엄청 쓰는 꼼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 딱 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싹 그러면 아예 무슨 아무것도 안 되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나 그러면서 여기 쓱 그냥 이거 민다니까요. 그럼 이거 두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여기를 또 들여다보고 이거 둔 다음에 요렇게 입구차 끝내기 하고 또 요거 빠지는 것도 선수하고 이거 젖혀있는 것까지 다 선수해서 여기 위에 털어먹고 여기 털어먹고 여기 털어먹어가지고 꼼수를 당한 줄도 모르고 꼼수를 막았는데도 야씨 뭐 꼼수 막았는데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라는 거 여러분 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전서 엄청 자주 나오고요. 예, 기원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하고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 20집 나야 되는데 20집이 아니고 오히려 흙이 집 나면서 곰마가 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